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시어머님이 반찬이나 찌개를 자주 챙겨주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내가 그 보내준 국은 어때? 입맛에 잘 맞니? 이러시길래 국이요? 아, 그 쓰레기 국이요? 아, 순간 말이 헛나가서 시래기 국을 쓰레기 국이라고 했네요.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할 때 마지막에 중화 작업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파마하러 갔는데 미용실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 마음이 급해졌거든요. 그래서 저기요, 저 빨리 이제 중성화 좀 해주세요. 중화를 중성화라고 말했어요. 하필 그분이 여자분이라 어찌나 민망하던지 저 그날 이후로 그 미용실 못 가요. Here comes the music. 자, 오랜만에 피식이 삼형제 3샷과 함께하는 피식 타임. 자, 뭐니 뭐니 해도 안정감이 있는 세 분이 딱 앉아있어야 수요일 오후구나 싶네요. 요즘 너무 잘 나가서 결성률이 높아지고 있는 새 남자. 자, 피식대학의 삼형제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네. 휴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이유는 네. 무리하지 말아라. 다 이제 우리가 배려한다. 배려. 예, 정말. 덕분에 정말 저희한테는 예. 파워 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파워를 충전하는 타임. 그러니까. 예. 그래도 우리 재영 씨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스케줄이 들어오면 항상 이 시간은 빼고 잡아달라고. 그렇지. 언제나 저도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알지 12시부터 2시까지는 절대 안 된다. 물밀듯이요. 사람이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뭐 우선순위도 없고 뭐 그냥 뭐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네. 네. 오늘 옷도 그렇고 공짜기 잘 맞네요. 자, 이쪽이 국이면 이쪽이 짝이에요. 아, 짝네. 아, 안혜진 씨가 그렇지 않아도 화정 언니 바시티 너무 예뻐요. 피식 굿즈 너무 예쁘네요. 얘 너무 따뜻하고. 네. 이게 너무 따뜻해요. 네, 지금 이제 살 수가 없어서 품절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첫번 나오자마자 바로 또 화정관한테 그러니까 갖다 드렸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서 저도 이제 저희 매니저님 선물하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극소량만 만들었어요. 진짜. 왜냐면 이거는 저희 진짜 찐팬분들을 네. 위한 또 상품이었어가지고 이제 또 잘 되면은 또 근데 이걸 또 입으면 너무 쳐다보더라고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긴 해요. 네. 무슨 학교야? 좀 아시는 분 아니야. 피식을 알아. 오. 그래서 피식대학교 입으셨네 이래. 오. 그럼 내가 또 약간 좀 그러니까 선물 받았어요. 저희가 이거 진짜 바시티 아주 흡족합니다. 네. 바시티 자켓은 저희가 정말 특급 셀럽분한테 맞아요 특급 셀럽 딱 드렸던 분이 네. RM님과 화정님 맞아요 같아요. 진짜로 나는 그래서 RM이 남 같지가 않아. 그때 서로 집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영광스러워서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송진아 씨가 네 예. 피식이들 없는 한 주 너무 길었어요. 재영님은 일본 다녀오고 용수민지님은 영국 다녀왔는데 둘만의 커플 여행 안 싸웠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을 만나고 오셨던데요. 라고 네. 네. 아, 재영 씨는 또 일본 갔다 오고 네. 예. 사는 것처럼 사네요. 사는 것처럼 사네요. 야, 진짜. 저희는 저희 영국에서 정말 뜻밖의 번개를 했는데 그 저기 카이스트 그 뇌과 연구 저기 정지승 교수님은 나 알아요. 아, 진짜 알아요. 저 영국에서 만났었어요. 저희 식사를 했어요. 어머, 우리 문자 주고받는 사이예요. 진짜. 네. 어머, 내가 무슨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서 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데 그 내용은 이따 뮤직 나갈 때 얘기 줄게요. 아, 네네네. 오늘 음악 자주 들어야겠네요. 몇 번을 생각해도 맞는 말이네요. 뇌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 뇌는 어떤 거야. 하여간 예, 정재승 박사님. 그러셨구나. 예, 예. 예. 만나서 되게 재밌으시죠? 네. 예, 너무 예. 재밌어요. 저희가 부족한 지식을 꽉꽉 채워주시니까. 인간은 뇌과학적으로 왜 웃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레스토랑에서 또 토론도 좀 하고.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교수님 말한 거는 뭐 첫 번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웃는 이유가 100%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두 가지만 얘기했었죠. 네, 일단 그 두 가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첫 번째는 뭐 우월감 때문에 웃는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광대가 좀 이렇게 바보가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렇죠. 아, 나는 안 넘어졌는데 하는 약간 안도감에 그 과학적으로 웃는다와 두 번째는 뭐 약간 말하다가 약간 트위스트라고 해야 되나 반전? 그렇죠. 반전. 논리가 맞지만 반전이 되는 거기에 이제 웃고 예측 불가능함에 또 이렇게 이성분들은 거기에 또 섹시함도 느낀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비웃음은요? 비웃음은 다시 한번 미팅을 잡아야겠네요. 비웃음 그 인간 도대체 왜 비웃는 거예요? 비웃음. 비웃음. 브레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웃음이요? 네. 비웃음은 그냥 비웃는 거죠, 그냥. 그치. 네. 우리 재영이가 잘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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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재영 씨는 일본에. 아, 저는 일본에 그 요시모토 극장이라고 예. 거기에 또 우리나라 코미디 극장들처럼 엄청 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궁금해가지고 전 휴가 때 거기를 다녀왔어요. 저 자세 봐.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아, 누나 저희도 코미디 클럽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코미디 클럽 가서 한 99% 못 알아듣고 나왔습니다.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영국 영어가 아예 못 알아듣겠어요. 멋있긴 한데. 그래, mate. Hey, we're from Hong Kong. Hello, Harry Potter. Harry Potter. Hermione. Lovely. 뭐 이렇게. 임민정 씨가 네 민수 씨 옷이 또 예사롭지 않네요. 영국 가셔서 소비 좀 하셨나봐요. 네 날카롭다 날카로워. 역시 예. 보셨네요. 네 이거 어떻게 안 봐 그렇게 색깔이 그럼, 알록달록한데 제가. 사실 열심히 일한 자 쇼핑하랍니다. 예, 예. 제가 진짜 민수랑 같이 다니는데 민수 씨 쇼핑 저 쇼핑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아요. 하는데 매장 들어갈 때마다 쓰러오더라고요. 한 군데 갔잖아요 당신이랑. 한 군데 갔잖아요. 거기 쓸었어요 안 쓸었어요? 거긴 쓸었어요. 예. 그래. 그 점원분이 진짜 엄청 힙하고 멋있는 흑인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 몰골을 보고서 약간 비웃음을 하더라고요. 뭐야 얘네들 이러다가 민수가 약 한 한 다섯 여섯 번을 한 번에 쓰러하는 걸 보고서 미소 딱 지으면서 you good?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나는 계속 스몰 토크를 How's your day? 이러더라고. 그 우리 2010님이 역시 우리 브레인 재영님 새 예능 내친 낫독 내 친구들은 나보다 똑똑하다에 코쿤 우원재 천재 이승국 씨랑 같은 팀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의외의 친분이네요. 이분들이랑 원래 친하셨어요? 야 이거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인데 그냥 이렇게 쿨하게 그냥 아유 뭐 아 파워 타임인데요. 그럼요. 역시 파워가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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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네요. 아니, 자유롭죠, 자유롭죠. 아니 뭐 방송국 세 개 있는데 막 타 방송 막 이런 거 막 너무 이상한 거. 그쵸, 그래 맞아. K본부, 예. K본부. 예. 맞아. 그거는 예전이에요. 아 맞아요. 이제 또 시대가 맞아. 다 바뀌었군요. 예, 예. 아 어쨌든 여기 내친나독에 새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고맙게도 코코님이 저희 이제 피식대학을 되게 즐겨 보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아니 그 중에서 다른 분 제치고. 재영 씨를 아 그거 제가 볼 때 최파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하도 브레인 브레인 하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래. 네. 여기서밖에 브레인이라고 안 하는데. 아니야 우리 재영이는 딱 보면 브레인이 아니면 할 게 없어. 내 말고 볼 게 없구나. 아니, 그렇죠. 그만큼 뛰어나단 말이야. 아, 어렸을 때 또 수많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그랬죠. 와 오빠 뇌 커 보인다라고. 예. 뇌 커 보인다. 아니 그리고 저 눈빛이. 예, 박사 눈빛이에요. 아, 예. 그래요? 예. 교수님 눈빛이가? 예. 정재승 교수님 같은. 정재승 교수님 살짝 겹치지 않아요? 살짝 느낌 있지 않아요? 예. 이름도 정재까지 예, 똑같고. 예. 똑똑해. 이런 거 되게 똑똑하네요. 그게 뭐가 똑똑해요? 피식탑 브레인 정재영 씨입니다. 그게 뭐가 똑똑한 거야? 아, 근데 코쿤 팀의 팀원이 돼서 같이 퀴즈를 푸는 예능. 네, 맞아요. 아, 이게 그때 우리 집에 있었다가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슬쩍 간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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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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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 그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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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 소개 글에 수능 수리 만점 네네 수리 만점이었어요 예 그때 너 만점이었어 나 만점이야 와 08년도에 근데 수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만점 그래 그래서 그때 또 그거 빨로 대학교를 갔었죠 아 이거 디테일한 건데 이거 여쭤봐도 돼요 뭐야 혹시 가영이었나요, 나영이었나요? 가영이었죠. 와!
야, 가영이면은 진짜 잘한 거야. 아니 여기 네? 프로그램에 내 친한 독에 병재가 나오는데 유병재 씨가 병재는 또 나형 만점자였대요. 나형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피식대학에서 이제 그 총무 담당은 재영이가 합니다. 수리 가영 만점자.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 엑셀 달달아요. 엑셀. 대단합니다. 엑셀 든든합니다. 네.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 이거랑. 재영이랑 더 친하게 지내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수능 만점자 훈훈한 브레인 재영 씨가 주제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말실수입니다. 사람이 순간 당황하면 아는 단어도 까먹고 시끄러운 장소에 있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순간적으로 사오정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말실수인데 은근 이게 엄청 웃길 때가 있어요. 또 멍 때리면서 생각 없이 말하다가 여러 사람 웃겨보겠다고 오버하다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재미난 여러분들의 말실수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난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세 분은 뭐 말실수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주 형이 네, 저희 중에 말실수 담당입니다. 아, 예. 정말 어떤 말실수?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머리 생각은 많은데 이 출력량이 한도가 있으니까 말이 엉켜요. 근데 저는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근데 막상 도착하면 이상한 말이 다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금 생각이 났어. 아 생각났구나. 제가 옛날에 그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저희 동기를 불러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하는데 개그맨 이래서 개그맨 조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그적이맨 개그적이맨이라고 하는 거야. 자 개그적이맨 그 조훈 씨입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민수. 아, 재영이 형도 그거 있잖아요. 용주 형 거. 사실 예전에 이것도 한참 전인데 용주 형이랑 같이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로 그 이제 미국에서 한창 핫하게 뜨던 버거 이름이 있었거든요. 예. 한국에 없죠. 지금. 한국에 없는 건데 이제 형이 그거 먹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온앤오프 버거 있냐고. 아, 먹자고. 네. 아, 우리 그 온앤오프 버거 그거. 온앤오프. 그래서 저희는 한참 동안 온앤오프 버거 뭐야? 느낌은 온다. 저 온앤 설마 인앤아웃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우리 뭐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니까. 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무슨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카페 이름이 발코니인지 테라스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왜 아직도 기억. 발코니 테라스 또 뭐 하나 있지?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테라스, 베란다?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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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테라스인지 아직도 몰라. 근데 다들 야 거기 발코니 거기 그래 거기 테라스 그래 거기 베란다로 이랬던 거. 예,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실 말 실수라 하는 건 이렇게 이제 말이 꼬이거나 뭐 진짜 뭐 온앤오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말 실수 있잖아요. 아 그냥 아예. 그래서 아, 이 말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다. 뭐 맞아.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또 돌이킬 수 없는 말 실수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쓰레기국을 아 어머니 그 쓰레기국이요? 라고 했던 거는 저도 어제는 그냥 예전에는 시래기나 쓰레기나 같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시래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실외기인 줄 알았어요. 실외기. 아 왜요? 실외기. 영국 개그예요? 야, 잉글리시 코믹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이상했던 게 왜 쓰레기국이 있지? 맞아, 그게 이제 시래기였는데 그리고 쌀을 산다 그러지 않고 서울에선 쌀을 판다 그랬었어요. 어른들이. 맞아요. 쌀 팔아야 돼. 맞아요. 이제 쌀을 사야 되는 그치. 건데 쌀 팔아야 돼. 왜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죠.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은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우리 집이 쌀 장사도 아니고 쌀을 팔아? 맞아. 이러고. 아, 쌀을 사야 되는데 왜 판다 그러지? 쌀 판다고 하고 그리고 차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야. 보통 차를 사야 되는데 차 바꿔야 돼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타고 있던 차를 바꿔주는 건 줄 알았어. 왜 산다고 안 그러고 바꾼다고 그러잖아 항상. 그러니까 어른들이 차 바꿔야 돼. 차 바꿨어 이러니까 내가 무조건 헌 차를 갖고 가면 새 차를 주는 거야. 기기 변경처럼. 그렇구나. 그런 거. 예. 맞아요. 맞네요. 자. 뭐 그런 말실수는 잘 없으신 편이에요? 아 이게 사실 뭐 비방용도 좀 있고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것도 좀 있고 비방용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말이 많으면 말실수가 잦아진다고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 욕구가 또. 예, 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상대방과 예, 또 말을 해야죠. 맞아. 어떨 때 그럴 때 이제 무리수를 둘 때 이제 예. 말실수가 나오죠. 그렇죠. 맞아. 저희 부모님은 대부분 이제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그 연예인 이름을 꼭 성을 바꿔서 야 김세윤이 정말 웃겨 누구요? 김세윤이 아니야? 유세윤 선배님 맞아 맞아 네. 너네 그 박해준이 웃기잖아 누구야? 박해준이 박해준 아 왜 걔 있잖아 아, 김혜준이요? 아 김혜준이야? 그럼 걔 박준인가 그걸로 하지 않아? 아, 저희도 이름을 폭소대학 뭐 이렇게 아, 폭소대학 잘 보고 있어요 웃긴 대학이잖아 웃음대학 웃음대학 개그대학 그러니까 아까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같은 거야 그 줄기는 맞으니까 맞아. 홍혜민씨가 저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사발에 죽이는데 드세요 한다는 게 어머니 죽사발 주세요. 지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네. 사발에 죽이는데 드세요. 죽사발 주세요. 근데 뭐,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엿 드세요라는 그쵸, 거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가평이 잣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초소지 잣엿. 잣엿.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맛있었잖아요. 이 잣엿이 참 맛있어요. 네. 근데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엿 먹어봐 이러면 그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엿 먹어. 그리고 뭐 쳐드세요, 후추 쳐드세요, 뭐 이런 것도 쳐서 드세요, 막 이러니까. 쳐먹어 약간 이렇게. 그 엿 먹고 싶다. 잔엿. 예. 황은하 씨가. 네, 오이를 못 먹어서 김밥 주문. 여기도 예 김밥 주문할 때는 오이 빼달라고 주문하는데요. 저번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500원 빼주세요 했어요. 갑자기 흥정했네요. 재밌다. 네. 아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네. 그 내 뇌랑 내 입이 약간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뇌는 오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 입에서도 500원이 그치. 나가고 예. 있는 거예요. 355님이 저는 예전에 승무원으로 일했는데 가끔 승무원이 안내봉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게이트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승객들에게 조심해서 내려가라 안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비행기 착륙 후 게이트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바람에 모든 승객분들이 침묵 속에 내려가셨네요. 아 다행이다. 그치. 조심해서 내려가는데. 아니 그래도 안전하게 그 다들 말 안 하고 가니까. 6248님이 작년 정말 핫하다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입구에서 뭔가 수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나 잠깐 웃었잖아.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뮤지컬 가서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저 사람 안매장하려나 봐. 어? 라고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안매장하려나 봐. 그러니까, 정말 이럴 것 같아. 안표 저 사람이 안표 팔려고 하나 봐. 안표 판매하려나. 안표상인가 봐. 안매장하려나 봐. 그러니까 안표 매매 정도로 이제. 그치? 안표 매매가 섞였구나. 웃기다. 9937님이 네, 변호사 초임 시절 형사 피고인 변론하다가 선처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판사님께 읍소했어요. 전날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아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선처 내려주세요. 약간 그 기독교 네, 선처 해주세요. 근데 너무 선처 내려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선처 내려주시옵소서. 판사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전날에 사극을 본 줄 알았는데 네. 기도였군요. 그러니까. 기도. 1280님이 네, 저는 와이프 상품백화점 사건을 자꾸 순풍산부인과 사건이 자꾸 헷갈려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순풍. 헷갈리네. 헷갈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거 있잖아. 왜 순풍백화점? 아니 상품산부인과? 순풍백화점? 이렇게 막 이제 되는 거지. 맞아. 예. 저희 이거 다음에 나왔던 게 웬만해서 그들 막을 수 없다잖아요. 예. 저희 집에서는 할머니가 한 번도 그거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야 웬만하면 걔네들 있잖아. 그거 틀어봐. 그 웬만하면 그들이 웬만해서는 웬만하면 그 막힌 애들 막 틀어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알아? 힘찬 연어들을 뭘 되는 거 그것도 제대로 제목을 흐르는 강물 그거를 노래하지 말고 제목 흐르는
흐르는 강물을 힘찬...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슬러 연어 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가는 거슬러 힘찬 올... 연어 때들 맞죠 그거요? 맞아요? 몰라요? 어? 몰라요? 예. 정확한지 못가 이게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 힘찬 연어들 들려줘. 아 그 흐르는 강물 있잖아. 연어 아, 맞아 맞아. 연어 흐르는 강물 막 이러면서. 자 콩하나 삼사님이 네 아파트 정문 앞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 경비 아저씨가 테라스 차량 타고 다니면 뭐해? 돈 있어도 개념이 있어야지 하시더라고요. 아 테라스 차량이 아니라 이제 테슬 땡. 네, 테슬 땡. 테라스. 테라스 차량. 아 웃기다 이거 또. 어 한 글자만 바뀌었네 한 글자만. 아, 염슬기 씨가. 네. 친구가 저를 모른 척하고 가길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니? 라고 한다는 게 식물인간 취급하니? 정말 아... 정말 또 클래식이긴 한데 예. 저희 할머니가 백화점 가서 이제 명품 옷 가면은 그 노란색 입새 이 노란색 입새 아~ 그 노란색 있잖아 어~ 이 노란색 잎사귀 그거 옷 있니 어~ 그게 좋아 난 난 그게 나랑 어울리더라 노란색 잎사귀 어~ 그건 일부러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진짜 몰라서 아, 헷갈려져서 그거 어딨냐고 찾으라고 그 매장을 그치. 뭐야 그러니까 그 잎사귀 노란 거 있잖아 노란 잎상 그리고 옛날에 그 명품들이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그 시점에 어린 친구들은 이제 채널 네, 채널이라고 또 많이 알고 있었죠. 맞아. 그리고 우리가 그 쇼팽. 예, 그것도 읽으면 초핑이에요. 아, 초핑, 초핑. 네, 그렇죠. 초핑 막 이러고. 초핑. 안 웃겼나? 아, 근데 네. 어제 영어도 이런 것도 많은데 잘못 그래. 읽는 것도 많지. 맞아. 그런 거 많은데 진짜. 자, 남연우 씨가. 저희 사돈 어르신이 말 실수를 잘 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은 참 칠면조 같다 이래서 뭔 말인가 했는데 팔색조 같다 이런 말을 잘못했대요. 옳지 맞아. 막 확확 변하니까 그치. 아, 또 생각났어요. 제가 또 이런 말 실수 잘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같이 어디 좋은 데도 여행을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니 또 저를 봤는데 형님 오랜만에 마니까 형님 뒤에 오로라가 느껴지네. 얘. 오로라. 그리고 아침에 모닝커피 하면서 형님 나와보세요. 참 야경이 좋지. 아침에 야경이 맞아 이런 거 진짜. 네. 자 7295님이 제 친구는 밀크티 체인점 가서 밀크티를 주문하는데 밀크티에 우유 빼주세요 해서 아이고 어린 거라고 입 깨무는 거 봤어요. 그래서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 요거 비슷한 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시켜놓고 이제 따뜻한 걸로 주세요. 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입에 너무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 자 그리고 이인혜 씨가 네, 아는 동생이 강사인데요. 제주도 숲에 가서 하 피스타치오 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하더라고요. 피톤치드인데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도 먹고 싶고 피톤치드 향도 느끼고 싶네요. 가끔 이제 주변에 있던 제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배고플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랑 먹고 싶은 음식이랑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야 우리 족발 갈래? 약간 이렇게 그냥 그치. 아예 뭐 우리 수업 갈래 같은 건데 뭐 떡볶이 갈래? 떡볶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가끔 배고프거나 이럴 때 하여튼 이제 이렇게 차창 바깥으로 막 이제 간판들 보면 네. 철물점 이런 것도 가끔 철판구이 바뀌어 보이고 저 식당인가 그런 거 있고 맞아 가끔 예. 너무 이제 배고플 아 저거 예.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커피숍이다 하고 봤는데 미용실이고 맞아 오하나 사원님이 환갑이 생각이 안 나서 60세라는 환갑을 섞어서 육갑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꽤 쓰시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 육갑이 된다고. 우리 아버지 육갑이잖아요, 이번에. 김나영 씨가 저는 요즘 핫한 드라마 카지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친구한테 추천하는데 제목이 헷갈려서 아, 요즘 그거 너무 재밌어. 그거 그 바카라. 라고 해 버렸네요. 카지노가 왜 자꾸 생각이 안 나나. 이거는 약간 스팸 문자를 하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헷갈리신 거야. 스팸 문자가 많이 오거든 이런 거. 국제 문자로. 국제 문자로. 웹발신으로 많이 오거든요.
와, 재밌게 아, 그거 누구한테나 다 오는 거구나. 아, 막 아무데나 오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와서 심지어 내 휴대폰 전에 번호 쓰신 분이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자, 우리 재미있는 말실수 4부에도 이어집니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피시타임 오늘의 주제는 말실수입니다. 아... 이가영님이 아이고 말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에요. 애 둘 낳고 나니 기억도 안 나요. 이야기하다가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서 한참 생각해야 돼요. 아, 맞아. 그쵸. 맞아요.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괴롭죠. 예, 아니 저희가 저희 멤버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조금씩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게 솔직하게 얼마나 많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아직 마흔도 안 된 사람이. 근데 뭐냐면 얼마 많이 안 돼. 얘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 형. 아,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노화가 시작됐다. 이러면서 놀리는 거에서 너네 조금만 너네 2년 뒤에 봐. 그럼 그러니까, 똑같이 될 거야. 어리석어 이러면서. 어리석어. 지금도 나이 먹을 거면서. 근데 저희는 맞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냥 용주 형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맞아요. 이거는 자기 자격지심이야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근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 예전에 엄마가 했던 걸 다 하잖아요. 아 그 누구야 그 아 걔. 아 그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 반짝반짝해. 아 요번에 저기 애기 난 그 탤런트. 애기 누가 낳았지? 애기 다 낳았는데 애기 많이 낳았는데. 틀어봐 이러잖아. 근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것도 요즘에 아주머니 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하도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 됐고 넘어가. 넘어가. 그래 걔가 뭐. 그래서 걔가 뭐. 이렇게 다 한다고. 맞아. 진짜 웃긴 게 젊으신 분들도 이런 경우 많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기억이 안 나면 핸드폰 있잖아요. 그럼 들어서 뭐라도 검색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꼭 핸드폰으로 찾기 싫어가지고 머리로 계속. 찾기 싫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기 싫은 거예요. 이거 내가 해내야 된다. 아니 그리고 핑거 프린스라고 있지 않았나? 아 그쵸. 핸드폰이 다 해주는 거. 손가락 하나로 다. 근데 그런 거 검색하기도 싫어. 안 배. 그렇지. 힘들어. 눈이 배. 피곤해. 눈이 피곤해. 그리고 검색해서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서 딱 나왔을 때 그 쾌감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아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왜 엄마들이 예전에는 막 첫째 부른다는 게 둘째 부르고 아, 맞아, 둘째 맞아. 부른다는 게 아이고 내가 네 형을 불리려고 내 널 불렀네 막 이러잖아. 맞아, 저희 맞아. 아버지는 지금도 형이랑 제 이름을 바꿔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우가 저희 형이 창국인데 아 그래? 우가 아빠 나 재형이야 그래 하여간 되게 특이한 아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는 이름을 두 개 다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민수 준수야 그냥 준수 민수야 아니 그거는 양반이지 저희 용자 돌림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 사촌들이 다 용자예요. 그러면 우리 야 용주야 용기야 그 용서가 그 용우야 다 불러? 예! 다 불러 아 용무는 한 명한테 있는데 아 그건 네 명한테 네 명 부른 거죠. 그치 아니, 네 명을 한 명을 부른 거야. 한 명을 부른 아니 건데. 근데 전화를 민수가 했는데 민수 준수야 그런 짓 나고 그러니까 준수 민수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 전화는 아니고 진짜 부를 때 아 부를 때 둘 다 같이 부를 때 아니면 너 혼자 부를 때 혼자 부를 때 한 명 부를 때 혼자 부를 때 준수 민수야라고 일부러? 아니 생각이 안 나니까 그쵸 아 그치 그러니까 먼저 이름이 나가고 아니다 민수야 이렇게 그치 그래 진짜 뇌가 점점 줄어든다죠 정 박사님이 노화가 되면 아 노화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공간이 생겨가지고 그러네 그래도 어떻게 뭐 해봐야지. 머리로만 사나요? 지혜로 사는 거지? 너 할머니한테 들었구나 그 얘기 근데 그게 아이고, 예. 박효빈 씨가 예전에 할머니가 오랜만에 손주를 보고 나이에 비해 크니까 성숙하다 말이 꼬이셨는지 숙성됐다 고기인 줄
숙성됐다. 아, 이런 말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는 숙성 이거 단어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예 예전부터 잘못 아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 아는 언니는 막 흥분해갖고 야 사람이 인두꺼울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막 무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인두껍인데 인두껑도 맞는 것 같아. 사람 뚜껑을 인두껑. 그러니 막 너무나 막 야 사람이 말이야 인두껑을 수가 어떻게 그래?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면. 그러니까 인두껍 인두껑 두 개 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인두껑. 근데 그래서 나 언니 그 인두껍 아니야? 인두껑 아니야? 사람 뚜껑.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인두껍. 네. 자 안정래 씨가 네 임신 만삭인 친구에게 너 출산 만기일이 언제야? 하고 실수했어요. 적금이네 적금. 야 이거 무슨 적금 만기일도 아니고. 맞는 말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 네, 만기는 만기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 만기는 만기인데. 네. 아. 조정열 씨가 저도 예전에 치킨을 전화로 주문하다가 뼈 없는 치킨 달라는 걸 살 없는 치킨 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뼈가 달라는 거야. 구이사마님이 월드컵 보시던 어머니가 제가 메시야? 라고 물어본다는 게 제가 제시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웃겨 죽는 줄. 아 요거랑 비슷한 건 아닌데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항상 그 이제 군대에 있으면 음식을 물어봐요. 오늘 저녁 뭔지 선임이 후임한테. 근데 저 머릿속에 저녁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 저녁이 저녁 뭐냐 했는데 제가 6월 20일입니다. 뭐야? 아 죄송합니다. 제 저녁일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너무 저녁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거잖아. 껌버서. 껌버섯 뭐예요? 껌버섯 몰라? 껌버섯 뭐예요? 껌버섯? 알려주세요. 자,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얘네들 위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네. 좀 야한가? 그 이제 어떤 선생님이 신혼 결혼을 하셔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거야. 네. 그러고서 이제 그 신혼여행 갔다 오고 첫 수업인데 저쪽에서 어떤 애가 껌을 씹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선생님들 와서 이렇게 손바닥하고 껌 뱉어 하잖아요. 딱딱딱 다 오신. 수업 시간에 껌버서. 나 이거 들은 것 같아. 웃기지. 나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래 이거 너무나 많이 하는 고전인데. 웃기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네. 어허. 야뭐 껌. 야 화끈해지는 두시 타임. 저 파워 타임. 너무 깊은 시간 민수가 그 생각하냐고 웃질 못하네. 왜 이렇게 몰입한 거야 그 상황에. 개그예요. 네. 윤이니 씨가. 얼마 전 지인 결혼식장에 갔는데 친구들에게 다들 합의금 얼마씩 낼 거야? 라고 실수했어요. 합의금. 1428님이 저희 댄스쌤이 수업시간에 폼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저희 반장님이 회원들 단톡방에 텀블러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 아 근데 이건 진짜 헷갈려. 헷갈린다. 헷갈려 그래, 진짜로. 헷갈린다. 폼롤러 텀블러. 텀블러 폼롤러 뭐 이거 비슷한 말 많아가지고. 정승희 씨가 저는 옷가게에서 일할 때 손님이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제 속마음이 갑자기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고객님 너무 안 어울려요. 순간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손님이 너무 솔직해서 마음에 든다고 단골대셨던 건 안 비밀이에요. 나 이런 사람 좋아요. 근데 나도 그래. 옷가게 갔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당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머니 옷빈 그 머리핀 옷핀이 아니죠. 머리핀을 머리핀? 사드리려고 어디 매장을 갔는데 다른 데 갔을 때는 다 그냥 다 잘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엄마가 고르는 것마다 그래서 엄마가 탐탁치 않게 그냥 했는데 어딜 딱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남자분이 엄마가 딱 고르는 거 보자마 어머 이 언니 진짜 보는 눈 없다 이게 아니고 이거지 하는 엄마가 빵 터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지 엄마를 이렇게 대놓고 까는데도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면서 이런 애들이 잘 파는 거야 하면서 엄마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어머 이 언니 진짜 보는 눈 없다 그런 것만 골라요. 그러니까 예. 이거 해봐. 이거 봐봐.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언니 근데 또 진짜 남성분이 언니 하니까 어머니 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뭔가 더 친근감이 들고 약간 3280님이 마트에서 너구리 순한 맛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게 너구리 순진한 맛 주세요. 그럴 수 있네. 맞아. 백은진 씨가
연애할 때 일인데요. 길이가 짧고 달라붙는 스커트를 입고 나왔는데 남친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 옷이 너무 스커트 옷이 너무 스타트한 거 아니야? 제 치마를 보고 놀랐나 봐요. 어. 옷이 스타트한 거 아니야? 타이트를 네. 스타트한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좀 있는데 이런 거 많죠. 어 막 스트라이프가 어울려 이랬는데 스트레이프 뭐 스트레이프 아 뭐 이런 거 이런 맞아, 거 진짜 많죠. 맞아. 영어 단어 같은 거는 이렇게 긴장하면 맞아요. 막 어떤 분이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주변에 너무 예쁜 여자들이 많았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혼자 들어가서 일성을 좀 그래도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깨라벨 맡겨 또 주세요. 근데 이거를 뭐 깨 하여튼 너무 막 이상하게 말했네. 까라메또라 또. 까라메또라 또 주세요. 그리고 너무 깔아갖고 옆에서 웃을 수도 없고. 아니, 예. 어제 저희가 저희 컨텐츠 중에 피식쇼라고 영어로 한 게 있는데 콩글루츄레이션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콩그라추체션 내가 세 번을 갔어요. 아니 노노노 콩글루츄레이션 콩카츄레이션 아이씨 혼자 맞아. 축하합니다. 우리도 대사거나 이럴 때 안 되는 네. 문장 엄청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건 괜찮은데 영어 실수한 건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이상하게 창피해요. 네. 다들 영어를 쓰지도 않는데 왜 괜히 영어를 그러니까. 잘못 쓰면은 그래 발음이 안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맞아요. 혀에 쥐가 날 때 있잖아. 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혀가 너무 갑자기 솔직해져가지고 혀가 아하 Congratulations. 9412님이 네, 퇴근길에 떡볶이 사러 분식집에 갔는데 떡볶이 2,000원어치 얼마예요? 라고 했어요. 나 이런 거 진짜 많이 해. 그래 그래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진짜 많이 해. 이런 거 그러니까 떡볶이 뭐 2,000원어치 뭐 얼마나 줘요? 아니면 뭐야? 다 섞인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급했던 거구나. 떡볶이만 먹고 싶은 거야. 2,000원어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는데 맛있겠다. 윤정화님이 영화 수상한 그녀 보러 가서 표 살 때 수상한 아줌마 두 장 주세요 했더니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7797님이 저는 아는 언니는 저의 아는 언니는 파블로프의 개를 자꾸 플란다스의 개라고 듣고 알아듣는 후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진짜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아 파블로프를 플란다스라고. 네. 야 얘 진짜 완전 플란다스의 개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가 생각이 나면 걔도 꽤 훌륭한 거야. 야 그건 뭐지 왜? 아 이거 땡 치면 그 침 나오는 거 있잖아. 땡 쳤더니 강아지가 침 나왔잖아. 땡 치면 밥 달라고 달려오는 거. 아 그럼 아 파블로프의 개 이렇게 되잖아. 플란다스. 자 4635님이 네, 친구가 비데를 달았는데 비뇨기 달았네. 뜨끈뜨끈하니 좋다라고 했어요. 비뇨기. 비뇨기가 맞긴 맞죠. 야, 비뇨기에 닿긴 하죠. 예, 닿긴 해요. 예, 예. 4767님이 아, 집사람이 원슈타인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 아인슈타인 노래 아니야? 라고 했어요. 이거 그것도 있잖아요. 이건 아는 거다. 방탄소년단 이제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방탄 특공대. 그렇지. 방탄 특공대. 맞아. 사파로하나님이 저는 신규 직원한테 건물 소개하는데 저희 화장실은 남녀공학이고요. 아, 맞아 남녀공용인데 이거 남녀공학 예 맞아 남녀공학 우리 요거 하나 더 하고 노래 좀 들을까요? 아 좋아요. 예 예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다오람님께서 물이 바싹 마르는 발매트가 좋아 보이길래 생활용품 매장을 가서 저 리조또 매트 어디 있나요? 라고 했네요. 규조토예요. 규조토. 아 규조토. 규조토 규조토. 옆에 이런 사람 있으면 너무 행복. 자, 케윌의 말해 뭐해 듣고 올게요. 자, 말해 뭐해 케윌 노래 들으셨습니다. 박현경 씨가 헷갈리는 가수 이름은 카더가든이 최고죠. 킨더가든, 가터벨트, 그거거든 등등. 가던 말던. 카더가든 아, 이거 가던, 어려워. 잡던 말던 나가거든. 차정원이 카더가든이라면 쉽게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카더가든 하면 뭐야 막 이러고.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카더가든 노래 엄청 좋아해요. 아, 네. 저희도 너무 네. 좋아합니다. 저희도 진짜. 그래서 카더가든, 김필 씨 뭐 이런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희도 차정원 씨, 카더가든 씨랑 저희가 친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나는데 아, 그 친구도 저희 못지않게 웃겨요. 그 네.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아, 엄청 공부하고. 아 그렇구나. 카더가든 씨 장래희망이 개그맨이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노래를 하고 있.
있지만 언제든지 모든 음원 지분을 포기하고 피식당에 들어올 용의가 있다고. 어, 실제로 네.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제 사회 멤버에 들어오는데. 아 근데 그럼 재능은 보여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재능이 좀 있어요. 아, 재능이 상당해요. 상당해요. 아, 노래가 날까요? 이쪽이 날까요? 아니, 아직까지 노래가 낫죠. 아직까지 노래가 낫죠. 노래가 압도적으로 낫죠. 어. 근데 저 정원이 형 보고 되게, 아, 카더건 씨 보고 되게 놀랬던 게 보통 이제 뭐 동네에서 좀 웃기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촬영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막 힘써서 막 들어가다 아, 보니까 그치. 부담스러운데 그 힘을 빼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 단계 네.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렸어요. 어, 생각을 많이 했나 보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맨 처음 같이 할 때도 아 힘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점점 하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모니터를 많이 하나 보다. 아, 네. 어쨌든 아 가더벨트님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가더벨트님. 아, 그 킨더가드님이 네. 우리 프로에 처음 나왔을 때 어, 엄청 예, 긴장하고 이래서 회사원인 오.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아 근데 요즘에 다시 나오면 진짜 잘하실 거예요. 요즘에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물이 익었죠 아주. 네, 저희랑 네. 저희랑도 나중에 메이트리님이랑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난 제일 웃겼던 게 저는 칼든 강도였던 거 칼든 강도, 칼든 강도. 어... 칼든 헷갈리는 것 중에. 네. 칼든 강도, 카더가드. 02092구님이. 네. 어 택시 타고 예술의 전당 가주세요 한다는 게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했던 적 있어요. 그래 이런 거 많지. 아,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요. 회관 뭐. 전설의, 갈비, 전설의 고향. 갈비 파는. 야, 근데 뭐 요즘 이런... 분들 전설의 고향을 모르겠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치. 아 4509님이. 네, 엄마랑 백화점 가서 주차하시면 꼭 저긴 MVP 자리지 이러세요. VIP인데. 어이가 많이 헷갈려. 아, 맞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헷갈렸어. 어... MVP랑 VIP. 4301님이. 어, 우리 신랑은 낚시광인데 아빠가 아들에게 큰 고래 잡아올게 하고 낚시를 갔는데 놀이터에서 아는 엄마들이 아빠는 회사 갔어? 물어보니 우리 아들이 아빠 큰 고래 잡으러 갔어요 해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우리 신랑 늦게 고래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낚시광인데 아~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 아빠 큰 고래 잡을게 근데 우리 아빠 큰 고래 잡으러 갔다 아우 아우 그랬어 아이고 정말 네. 아직도 안 잡았대 그 집은 이제 와서 잡아서 뭐해 아유 잡아가지고 뭐하게 네. 어따 쓰게 3548님이 10살 우리 딸이 설날에 나도 이제 10세다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진짜. 아, 그쵸. 아, 12세, 13세, 네, 뭐, 10세. 그 좀 이게 예. 위험한 나이들이 있죠. 예, 18살, 10살 뭐 이런 나이들은 예, 발음이 좀. 예. 최미경 씨가 아, 남편이 요즘에 그 드라마 그거 아, 그거 들어봐 그거 그 부잣집 셋째 아들. 아, 이거는 부잣집 딸이 네. 그, 저도 처음에는 일단은 그 원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네. 근데 일단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내집 부자 아들이었다가 어, 그래, 그래. 부잣집 막내 손자 어. 뭐. 그 재벌집 있잖아 재벌집 아유 송중기 나오는 거 재벌집 아, 그치, 막내 그거 막내 아들 송중기 들어봐 예 전병민 씨가 한 주 쉬는 동안 다들 기모고 오셨나봐요. 오늘 폭소 타임 듣고 웃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피식 타임 폭소 타임 최화정의 폭소 타임. 자 광고 들으시고요. 황지혜 씨가 저는 별다방에서 직원분께 어 이용주 고객님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거를 따뜻한 이용주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침 8시에 하루를 재미있게 시작했어요. 그래 이렇게 막 타성이 젖어서 막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가세요 저쪽이세요 막 이럴 때 따뜻한 이용주 고객님 아, 아이고 이 귀한 노래 듣네요. 어, 예. 이거 제목이 그거죠. 라미네이트 보이의 아, 예. 그리고 코엑스 아이 러브 유. 자 임키의 PX I love you 들으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